금전은 오케이. 오케이. 네, 상반기, 네. 하반기 다 좋고요. 상반기 특히 시작이 돼서 막 싹이 팍 터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 2021년 상반기 이번에 양띠분들 네. 금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양띠분들이 금전적인 성향이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나이를 막론하고 전체 양띠분들의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뭐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예, 이런 일들이 예, 생기실 거예요. 예, 와이, 뭐지? 이렇게. 예. 그 왜 그러느냐? 양띠하고 소띠는 상충이 듭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일도 후덕 할 수가 있고요.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올해 나의 운에 있어서 네. 예, 살짝 맛을 보여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 왜 잘 되다가 이래 아, 재수없게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정말 재수없어질 수 있으니까 말로 예, 나한테 들어있는 좋은 운을 이렇게 쳐내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네.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양띠 55년 을미생 올해 67대시죠. 예, 이분들 앉은 자리에 변화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역을 옮긴다든지 또 직장에 이직이 일어난다든지 예 아니면 부서의 변동 또 기존에 하셨던 자영업자분들 기존에 하셨던 이런 업에 뭐 하나가 보태진다든지 예예예 이런 식의 변화와 변동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67세 분들, 을미생, 예, 건강 조심만 잘 체크해서 가신다면 올해 변화 변동 속에 나에게 분명히 이득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55세 정미생 분들, 네, 금전은 오케이! 오케이. 네, 상반기, 네. 하반기 다 좋고요. 상반기 특히 시작이 돼서 막 싹이 팍! 터집니다. 예, 좋고. 그 다음에 이동 변동 역시 있습니다. 예, 이 이동 변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네. 냉정하게 판단만 하시면 실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희생, 네. 43살, 네. 새로운 일,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요. 기존에 했던 일을 약간 발전시켜서 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대신 돌다리도 두들기고 내가 잘했던 일이지만 나 원래 그거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뭐 시장 조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올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상반기는 내가 금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 초석이 마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91년 신미생. 지금 31살 되죠. 네. 이분들, 다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예, 몸에 병이 생기는 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떡하지? 나 큰 병 생기나? 이게 아니라. 네. 충분히 알고 내가 건강검진 한번 해보자 나 여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좀 영양제 좀 챙겨 먹어볼까 운동할까 이렇게만 하시면 무난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사고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덕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인덕이죠. 네. 우리가요 살면서 금전이든 뭐 다른 사업적인 일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하든 모든 게 사람과 연결이 돼서 살아요. 예. 인덕이 따라주면 이거는 뭐 두 말 할 필요가 없죠. 인덕 따라줍니다. 나를 돕는 사람. 한마디를 해도 조언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이용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 영상이 즐겁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